오늘이 1분 너바 소식 고고! 자태용 자말 크로포드가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의 쉐이크 앤 베이크 무브가 그리울 것 같네요. 찰스 오클리는 르브론 제임스가 우승하기 위해선 피닉스나 필라델피아로 트레이드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냥 팀을 안 옮기면 좋겠네요. 말링 몽크는 팀의 베테랑들에게 잔소리 듣는 것 때문에 어스틴 리브스와 더 가까워졌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는 거의 매일 리브스와 얘기를 나눈다고 하는군요. 고글맨 레지 잭슨은 팬데믹이 일어났을 때 정말 농구 선수를 그만두려고 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의 한 형제에게 조언을 듣고 농구를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최근 부상을 당했던 스테픈 커리가 플레이오프가 시작할 무렵 돌아올 수 있다고 하네요. 골스 입장에선 정말 천만다행이군요. 덴버의 마이크 말론 감독은 자말 머레이의 복귀가 아직은 멀었다고 말했습니다. 플레이오프에선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피닉스 감독 먼티 윌리엄스는 마이칼 브리지스가 올해의 수비수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시즌 플레이하지 않기로 한 캔바 워커는 현재 자신의 어머니가 살고 있는 샬럿에서 훈련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그가 다시 샬럿으로 복귀하는 것 아니냐는 루머도 나오고 있습니다. 앤서니 에드워즈가 자신의 수비에 대해 얘기했는데요. 그는 자신이 좋은 수비수인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의 수비 영상을 보지 않으며 오직 자신의 직감에 따라 수비한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너바 소식 끝!